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논산의 한 도로, 직진 진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 마을길에서 나오는 전동 보행 차량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차량 후미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전동 보행 차량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자와 장애인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전동 보행차 이용자가 늘어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8월 밤 시간대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가는 순간 좌측에서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통행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좌우 전방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교통 상황에 맞게 양보하거나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입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2월 태안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2차로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가로지르는 불법 유턴을 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유턴은 나만의 진로 방향 변경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